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순관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1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29명이 증가한 총 9,135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229명은 경기도의 통계상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돼서 12명, 군포시 소재 주간보호센터 관련된 25명 등총 숫자가 조금 헷갈렸고요. 해외 유입 관련은 4명 있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78명으로 34.1%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4.5%인 56명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소재 종교시설 확진 관련된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9일 동안 안양시에 소재한 종교단체 신도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도 12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서 금일 0시 기준으로는 총 확진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이들 확진자들과 접촉한 172명에 대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고, 시설 방문자 301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8일 종교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 폐쇄 조치하고, 11월 21일부터 이 시설을 방문했거나 신도들과 접촉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포시의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8일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였고, 26명 중 24명이 양성 반응이 나와 재검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였고, 12월 10일 보호센터 이용자 중에선 17명, 종사자 중에서 7명, 가족 1명 등 지금까지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고, 동거 가족 및 밀접 접촉자 67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그리고 5명은 능동 감시 중입니다. 해당 보호센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자택까지 차량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만큼 코로나 취약군과의 접촉이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더욱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12월 11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712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이 16개 병상을 어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전체의 89.1%인 635병상입니다. 11일 0시 기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중 47개를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이두 개의 병상은 현 시각에는 위급한 환자에게 배정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제3호, 4호, 6호, 7호, 8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2월 10일 18시 기준 762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금일 경기도 이천시 LG 인하원에 총 332명이 입소 가능한 새로운 생활치료센터가 추가 개소됩니다. 이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약 60.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494명입니다. 오늘 가정대기자 중 다수가 순조롭게 입실할 예정입니다. LG 인하원의 의료 서비스 지원은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맡게 됩니다. 협조해주신 인하원과 이천병원 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7명을 전라남도 목포시 의료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측에서 먼저 도움을 주시겠다는 고마운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의 어려운 상황에 손 내밀어주신 전라남도 그리고 목포시 의료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거리 환자 이송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분들께도 역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자택대기 확진자 해소를 위하여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0시 기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인원은 병원 대기자 78명, 생활치료센터 대기자 60명 등총 138명입니다. 전날인 목요일은 334명, 그 전날인 수요일은 282명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경기도가 생활치료센터를 긴급히 추가 개소하고, 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이웃지방자치단체 도움으로 대기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병원 대기자는 여전히 11일 0시 기준 78명이 있습니다. 10일 0시 기준으로는 80명, 9일 0시 기준으로는 77명으로 3일간 유사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병상 확보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기도의 병상 확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진료 여력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병상을 확대했고, 경기도의료원 이정부 병원도 12월 15일을 목표로 격리 병상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도내 공공병원에 의료 장비를 더 추가로 배치하고 민간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여 투입하여 12월 31일까지는 112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내로 179개가 추가된다면 총 875병상 운영할 계획이 되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93명을 모집하고 확보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도내 의료기관들 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할 또 다른 병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간병원 또는 국공립병원들과 적극적으로 만나서 협의 중입니다. 이 과정은 또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공동 대응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향후 추가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용 가능한 인원은 이천 SK인재개발원의 138명, 고양시 동양인재원의 230명, 안성시 한국표준협회 인재원의 286명 등총 654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11개 시와의 협업을 통하여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추가 시 약센터당 의사 간호사 24명 정도의 의료진이 보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의료기관 연계 혹은 의료 인력 지원을 건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홈케어 시스템 현황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시스템은 의료 자원의 일시적인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정 대기자를 병상이 배정되기까지 안전하게 케어하는 체계입니다. 대기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매일 체크하고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로의 배분하는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에,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단의 의료진들은 매일 가정 대기자들의 건강 상태 및 중증도를 유선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더불어 이 시스템은 경기도 내 시군구 보건소의 업무 부하를 경감시켜 현장의 대응 기능을 잘 보존시키려는 목적 또한 갖고 있습니다. 12월 10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모니터링 인원은 전일 22시 대비 381명 증가한 누적 총 1,898명이 되었습니다. 도내 21개 시군의 가정대기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 인원 중 24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94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었습니다. 전체 모니터링 인원 중 31명에 대해서는 쌍방향 상담 서비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사람과 사람과의 접점이 생기는 대부분의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보다 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에 접어들어 실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일상 속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좋은 의료 장비, 진단 키트, 여러 가지 제도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정부의 지자체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도민 여러분들의 역할, 자발적인 실천도 역시 중요합니다. 불효불급한 외출은 삼가 주시고 연말 연시 모임은 가급적 철저히 자제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다중시설 이용을 이용하실 때에는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고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십시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코로나 일상에 대비할 유일한 힘은 바로 방역 주체인 도민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경기도도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